입에서 전출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출세 400에서 사망인구 350을 뺍니다. 그리고 사회 증가는 전입 300에서 100을 빼는 거죠. 그러면 답은 250이 됩니다. 250. 답은 3번. 자, 12번. 자, 선진국일수록 역량 불균형, 뭐 이런에서 조숙 사망이 적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아, 선진국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는 거. 비례사망 지수죠. 다른 건 다 낮아야 돼. 그리고 비례사망 지수는 높을수록 선진국이다. 답은 3번. 자, 13번이에요. 자, 대가족의 핵가족화로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증가돼서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되는 단계. 요거 우리 기억나시죠? 맨 처음이 고위정직이.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할까? 고위정직이. 그 다음이 저위정직이. 그 다음에 초기 확장기. 그 다음에 후기 확장기, 그 다음이 감태기. 여기는 다산 다사, 여기는 다산 감사, 그리고 감산 소사, 얘는 소산 소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경제활동, 그러니까 그 가족계 핵가족화 어느 단계였었어요? 응? 핵가족화 경향 있는 거. 후기 확장기지. 후기 확장기. 경제개발 초기에 있는 게 초기 확장기입니다. 경제개발, 경제개발 초기에 있는 게 초기 확장기고, 그냥 핵가족화가 되는 게 후기 확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는 게 좋아.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보건소의 역류와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답은 4번. 자, 가능한 한 오전에 합니다. 그리고 귀가 고열이 발생하면 아니라 미열이 발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종 목욕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접종한 날은 목욕하면 안 돼. 그 다음날 하셔야 돼. 답은 4번. 자, 15번이에요. 노년부양비 구하랍니다. 그러면 15세에서 64세 분해. 65세 이상이죠. 그럼 15세에서 64세니까 600 플러스 400이지. 분해. 자, 분자. 80 플러스 30. 근데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죠? 그러면 답은 11%가 되죠. 3번입니다. 자, 16번이에요. 가장 거리가 먼 거. 산전 모성 보건 관리에. 자, 볼까요?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 임신 관련 위험 증세에 대한 보건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치? 산전. 주기적 검진의 중요성 교육. X 연관성 유전 질환의 보유자 확인. 답은요? 응? 다 맞아? 산전 모성 보건 관리 다 맞아? 답은요? 4번이지. 4번 이거는 산전 모성 보건 관리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뭐 이런 X 연관성 유전 질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1, 2, 3번이죠. 그렇죠?